네, 안녕하세요. 파반입니다. 제가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이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썼던 책상이랑 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기다 그냥 버려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일본은 이 대형 쓰레기를 버리려면은 편의점이라던가 이제 마트를 가가지고 그 소다이고미 쇼리켄이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대형 쓰레기 그 버리는 약간 인지 같은 거 우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뭐 며칠 날 수거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한 다음에 그 처리권을 사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 왜 찍고 있겠습니까? 처리권을 붙여서 오늘 아침에 내놨는데 지금 잠깐 나가려고 보니까 없어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게 진짜 뻥이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와. 처리권이 뭐 엄청나게 비싸면은 말도 안 하겠어요. 사실 이거 책상 두 개랑 의자까지 해가지고 처리권 8장이 필요한데 그게 2,000엔어치거든요? 아니, 2,000엔에 자기 양심을 다팔 수가 있습니까? 아, 진짜 너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결국은 이거 버리려면 이제 내일 아침에 수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편의점에 가가지고 2,000엔어치 처리권을 사와야 되거든요? 아, 최근에 일도 바쁘고 안 좋은 일도 좀 있어가지고 기분이 꿀꿀한데, 아, 정말 다 싫어지려 그래요. 아, 진짜 너무하네요. 고작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하, 그거에 자기 양심을 다팔 수가 있습니까? 제가 유튜브 통해서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이건 진짜 너무하네요. 네, 아무튼. 뭐. 이미 일어난 일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냥 빨리 잊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좀 물렀네요. 아, 설마 그거를, 아니, 이름까지 써놓고 붙여놓은 거를 그대로 썩대가 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네, 진짜 일본 3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가 봐요. 아무튼, 다시, 그 처리권 살겸 지금 모에노에 외출을 하고 있는데 아는 분이 마스크를 운 좋게 좀 많이 구했다고 하셔가지고 좀 준다고 하시길래 네, 저녁도 같이 먹을 겸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에노랑 오카치마치 사이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건물들을 이 동네에서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파친코 회사일 거예요. 보니까 저기 산쿄라고 써 있나? 응, 산쿄 맞는 것 같은데. 저기 산쿄라고 써 있죠. 되게 유명한 파친코 브랜드 중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우에노에서 오카치마치 사이에 있는 그 오피스 건물들 중에 파친코 회사가 입점되어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길 걷다 보면은. 저렇게 그냥 이번에 새로 나온 기계 같은 거막 이제 벽에다가 다 도배해 놓고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죠. 제가 만약 다음에 이사를 하면은 이 동네로 이사를 하고 싶어 가지고 우에노도 가깝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역도 도보 거리에 많이 있어 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좀 알아보니까 괜찮은 집들이 1K 사이즈에 한 10만 엔 하더라고요.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할것 같습니다. 봤어요? 아, 이 손님 맛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언제 와서 딱 기다려주고 계셔야지. 와, 저 일본에서 마스크 구하는 상상함. 아, 고마워요. 몇 장이에요, 이거? 10장? 이렇게 많이 주셔도 되는 거야? 이 귀한 마스크를? 영상 찍고 있는. 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 내가 그래도 그냥 마스크만 받으면은 너무 양심이 없잖아요. 자, 그거 라면이랑 죽 하나 챙겼어요. 감사합니다. 예. 맨날 지나가다가 계속 신경 쓰여. 아, 집 여기 바로 앞이에요? 집 바로 여기 앞. 아, 여기 바로 앞이야? 아, 신경 쓰였는데 드디어 와봤네. 원래 걸어서 2분? 원래 가까이에 있는 집들이 더안 가게 되거든. 우리 집 바로 앞에 엄청 신경 쓰이는 집이 있는데. 이사 오고 1년 만에 가봤어요. 야키토리집. 아니,
아니 오늘은 햄버거 리뷰를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컨텐츠가 햄버거 리뷰로 가버리네. 야 감자가 외지 감자야. 외지 감자 주는 경우 잘 없거든요 햄버거 가게에서. 이게 크리미 베이컨? 아 크리미 바닐라 베이컨 버거고 이게 칠리 아보카도? 무슨 아 코코넛? 코코넛 칠리 아보카도. 네. 각각 1,300엔이고요. 네 맥주는 제게 700엔, 저기 750엔. 그 저는 2,000엔이고 2,050엔 구성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근데 줄줄 흐르네요. 무슨 색깔만 보면 약간 그 까르보나라 느낌도 나는데. 야 이거 되게 특이하다. 바닐라 맛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햄버거 같이 먹는 느낌. 근데 거부감은 없어요. 괜찮아. 이 소스가 바닐라 소스? 바닐라 맛. 진짜 차가운 건 아닌데 후추를 넣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내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아이고 잘 먹었다. 지금 뭐, 얼마나 하고 있는 거야 재택근무? 지금 2주째? 2주? 응. 이제 슬슬 조미 쑤시죠? 밖에 나가고 싶은데 산책하고. 바로 콤비니 가 앞에 있으니까. 아 먹을 거 없나 보고. 자 이제 집에 가서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다시 처리권 사고. 어우 짜증. 생각만 해도 짜증나. 빨리 잊어야 돼. 내일 무사히 버려지는 거 확인하고 빨리 잊어야겠어요. 아 진짜. 네 역시나 우에노에는 사람이 많네요. 혹시나 마스크가 있을까 싶어서 잠깐 마츠모토 키요시에 왔는데 마스크가 있기는 있네요. 아이 마스크라서 문제지. 마스크가 없어 마스크가. 아이고야 어쩜 좋아요 정말. 네 여기는 우에노역이고요. 이제 여기서 열차 타면은 집으로 가는데 하, 정말 마스크를 파는 데는 진정 없는 걸까요? 정말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그나마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던데 여기는 뭐 진짜 참 막막하네요. 일단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씨를 다시 샀고요. 그 투명 박스 테이프 하고요. 그리고 한번 접착되면 진짜 애지간해선 안 떨어지는 테이프까지 두 종류를 샀어요. 아주 그냥 내일 아침에 회사 나갈 때 아주 절대로 뗄 생각이 안 들게끔 그냥 완벽하게 붙여놓고 나갈 겁니다. 네, 3월 13일 오전 8시 5분이고요. 이렇게 테이프로 진짜 절대 떼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잘 붙여놨습니다.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이제 뭐 잘 수거되길 바라면서 출근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저녁 7시 20분 정도 됐고요. 오늘은 비교적 일찍 끝나네요. 원래 정시 퇴근은 6시 반인데 조금 잔업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나왔습니다. 집에 가고 있는데 네 별 문제가 없었다면은 제 책상과 의자가 사라져 있겠죠. 네, 제발 그러기를 바라면서 일단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케노츠카 집 앞 역입니다. 저희 집 앞 최고 높은 건물 파크라고 읽으시겠지만 정확히는 피아크예요. 빠친코죠. 이게 지금 8시가 넘었는데 이 자전거 보세요. 다들 저기 구슬 한번 치시려고 가득가득합니다. 심지어
여기 자전거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바로 앞에 지금 저기에 주차장이거든요. 저기에다가도 자전거를 둡니다. 진짜 빠친코 어마어마해요. 네, 어두워서 잘 안 보이겠지만 무사히 의자랑 책상 다 사라졌네요. 이거 진짜 이것도 나쁜 거예요. 이거 원래 사실 이렇게 큰 쓰레기들은 저처럼 다 처리권 붙여가지고 정해진 날에 내놔야 되는데 분명 저희 맨션 주민이 이랬을 거란 말이죠. 얼마 전엔 여기에 저기 냉장고가 있더라고. 그 냉장고가 한 석 달인가 방치돼 있었는데 집 그 관리하는 회사에서 그냥 어쩔 수 없었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무사히 뭐 버리는 것까지 끝났네요.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빨리 있어야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